어땠어요? 네 명째 아들이 나왔을 때? 그냥 뭐 그렇겠지 뭐. 아, 또 아들이구나. 졸린데 우유는 먹고 싶고. 이거 맨날 하원이가 이런 포즈를 취하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셋째 하원이가 따라서 형들은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형제가 생기는 것 같아. 샬롬 언니일상의 진원입니다. 진원이 엄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엄마랑 어렸을 때도 사진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썼던 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출판사에다가 그 책에 들어갈 사진들을 좀 보내야 돼가지고 사진도 좀 찾아볼 겸 엄마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또 어렸을 때 사진들을 또 공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공개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맞죠? 이때는 이제 벌써 아들이 4명째 나왔잖아요. 어땠어요? 4명째 아들이 나왔을 때? 그냥 뭐 그렇겠지 뭐. 아, 또 아들이구나. 아, 여러분 이때 제가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눈 봐요. 이거 부리부리 같은 거. 되게 크죠?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때가 오히려 저는 볼살이 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때 오히려 좀 아름해. 네, 이때 그리고 솔직해. 막 태어나서는 요즘 그 정인이 조카가 딱 요만해. 완전 내기여가지고 젊었을 때요. 이때는 주름이 하나도 없네요. 당연하지. 그때 주름 있으면 안 되지. 나는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형들 중에? 일단은 하원이가 하원이? 좋아했던 거. 처음 동생 생겼으니까. 네.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질투하는 듯하다가 좋아하더라고. 하원이랑 같이 있는 사진이 많네 이렇게. 다영이. 졸린데 우유는 먹고 싶고. 근데 애기들은 졸리면 울어요? 졸리면 울지. 왜 징징 거리지. 재워줘야 되나? 이것도 졸려한다. 이거 좀 하원이랑 처음 나왔다. 네, 나는 이렇게 어릴 때 막 생일 파티도 하고 이러잖아. 근데 이런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나는 이런 걸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 그래도 그게 정서적으로 뭔가가 있겠지. 좋아했잖아 그 당시에는. 첫째랑 넷째랑. 이거 좀 하원이는 조심해 가면서 동생이라고 챙겨주는 거. 하원이 형인데 그런 게 있어. 동생 한 명 있다고 막 좀 아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 어렸을 때부터 좀 동생들한테 잘했어? 이거는 여러분 봐도 웃긴 것 같아. 우린 진짜 우량아처럼 나왔어. 천사 유치원 때 이때부터 좀 더 뚱뚱해진 것 같아. 빵! 얼굴 봐. 잘 먹었나 봐. 나는 이 어릴 때 나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내가 이렇게 만나서 만져보고 싶어. 한 4등신은 안 되겠는데? 하나, 둘, 셋. 4.5등신 되겠다. 이거 봐, 조그만했잖아 이때도. 목이 없어. 볼살이 너무 통통해가지고. 하원이 확실히 이때 길쭉길쭉하네. 하원이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 지금이랑. 하원이는 잘 웃었어. 4명 데리고 이렇게 놀이공원 가면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엄마는 어렸을 때 식당을 아꼈어. 식당? 외식 같은 거 안 했다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아, 평소에? 아, 이때 되게 잘 웃었다.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근데 진짜 다 조그만했다. 너무 귀엽다 나. 아까 서로도 이런 거 인형 같은 거 했던 거 같은데? 다 있지. 같은 유치원 다녔으니까. 이 친구들은 잘 살겠지 어디서? 장난꾸러기 같아.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하원이가 이런 포즈를 취하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셋째 하원이랑 따라서. 뭐 멋있는데? 북한 사람 같아. 멋있는데? 북한 사람 같아. 난 좀 되게 순수하게 생겼네. 에이, 안 순수한 애가 어딨어. 순수하지. 아니야, 내가 좀 특히 착하게 생겼네. 성원이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성원이 괴롭혔을 것 같아 사실. 성원이 왜 이렇게 시커먼이야. 왜 이렇게 까매졌어? 밖에서 맨날 놀아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원은 나 폰이 똑같고 맨날 쫓아야 되니까. 이것도 잘 나온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엄마 그냥
그냥 사진 찍는다고 저 띠 한번 줬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태권도든 뭐든 간에 막 초롱띠 이렇게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중간에 그만뒀고. 있지 않아? 어? 자격 이렇게 난 없어. 유치원 졸업 사진으로 마무리. 뒤에 또 있어. 또 있어요? 아, 또 있네. 완전 애기 때네 또. 그때 유치원에서 온 건가? 그때 엄마가 개척해가지고 뭐 그냥 형들 따라서 유치원에 보냈지. 애기들만 보는 그런 시설이 있어. 진짜 짧고 뚱뚱하다. 형들은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형제애가 생기는 것 같아. 이런 거 갖고 가야 돼.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고. 아우 네, 안 입고 있는 거 봐. 얼마나 이뻐했어. 지금 나는... 이러면 내가 막 아 왜 이래요. 이렇게 엄마랑 같이 어렸을 때 앨범 사진을 같이 봤는데요. 엄마는 어떠셨나요? 감회가 새롭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동안에 많이 커서도 흐뭇하기도 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때 현실로 가면 또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 가끔씩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한테 더 뭔가 잘 해주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는 또 가끔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좀 덜어 있으신데 저는 진짜 살면서 저희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부모님의 또 자식으로 살면서 한 번도 막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막 불만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정말 너무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마가 돌아가서 더 잘 키울 그런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잘 키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또 되게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또 추억에 좀 젖었고 되게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나올 책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